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어류의 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류도 감정이 있을까요? 눈높이를 맞추고 가만 들여다보면 표정 변화 속에서 감정이 전해집니다. 그 속에는 희로애락으로 표현되는 1차적 감정뿐 아니라 사고를 필요로 하는 2차적 감정인 동정심,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애도, 사랑, 자존감, 두려움 등도 숨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감정은 눈동자의 흔들림과 팽창, 안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입 모양의 변화, 지느러미의 움직임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연구한 찰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표정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정 표정은 어떤 생명체의 유지와 번식 과정에서 진화적 선택을 통과한 형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다윈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간의 감정에 진화론적 잣대를 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어류를 포함한 동물이 표현하는 다양한 감정 표현과 진화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마크 베코프는 감정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다른 동물들 또한 그렇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의 저서 동물의 감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흰동가리가 말미잘 촉수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니모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흰동가리는 귀여운 어류이지만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 됩니다. 작은 산호초 어류가 산호초 틈 사이로 몸을 숨긴 채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망둥이과에 속하는 고비는 크기가 작아 만만해 보이지만 한번 성이 나면 무섭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동물이 그러하겠지만 망둥이 또한 외부의 침입에 물러섬 없이 맞섭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보고가 몸을 부풀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가이드가 보고를 잡았습니다. 불의의 습격에 놀란 보고의 눈동자가 희둥그레 커져버렸습니다. 바위 틈에서 빠져나온 문어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날카로운 성게가시에 보호라도 받으려는 듯 성게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긴장한 8개의 다리에는 힘이 뻗쳐지고 확대된 동공 속으로 두려움이 가득해 보입니다.